Chano. Yeah.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요청을 또 해주셔가지고 실라 암자라는 그 말레이시아 가수의 커버를 한번 저희가 리액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 노래를 되게 많이 커버를 했어. 그래서 발음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또 음악을 하는 또 우리 성진이 또 작업실에서 우리가 또 팀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전문가적인 눈으로 이 커버 성공 네,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또 냉정하게 냉정하고 오케이. 한번 실라 암자의 라스트 댄스죠? 네, 바로 보시죠.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38년도 그런 건데 이거가 피디가 오이네. 오, 이쁘다. 일단 그게 이쁘다. 일단 예쁘다.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되게 화장을 되게 예쁘게 했네. 한국어 발음 연습을 엄청 하신 것 같아. 와. 오. 왜 해달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소리를 좀 키워볼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해 하던 탈까 엊그제 같은데 그리 너무 멀리 와버려서 난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어우, 이게 외국인 바이브가 있어. 나 원래 말레이시아 사람이야. 그치. 어, 나 원래 말레이시아. 아, 너? 어, 너 마이크, 마이크가 왜 이렇게 내려와? 중국 내려와? 오케이. 오케이. Let's dance. 나본 것 같은데 지금? 나본 것 같은데? 자꾸만 맞춰. 오. 나보고 있다 이거지. 지금 나보고 있는데. 아, 착각 속에 산다 다들. 아, 노래 잘하는 여자 진짜 매력 있지. 오. 아, 저 표정과 따면 엄마 어떻게 입을 잘하지? 그러니까 너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아. 약간 그 우리나라 백예린인가? 아 16N의 그 여자 있잖아. 걔랑 좀 비슷하다. 토니? 어, 토니. 발음도 비슷해. 걔 되게 이렇게 좋아. 씨. 어, 걔도 이런 식으로 불러. 오, 맞아. 그지, 알지? 맞아, 맞아. 와. 아, 오. 온다, 온다, 온다. 아. 아, 너 찡그릴 때 왜 이렇게 귀엽냐? 마음에 드시나 봐요. 팬이죠.
오? 뭐? 이것까지? 오, 야, 음색이 되게 좋다.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태양파, 이거 태양파트지? 태양? 이거 탑 아니야? 탑이야? 어. 와. 아. 인정. Last dance. 진짜 인정. 아, 한국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한국 진짜 잘한다. 나는 솔직히 눈 감고 들으면은 약간 그냥 조금 발음 굴리는 한국인이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저 부르는 거 보니까 그냥 단어 한글을 그대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 느끼면서 맞아. 하는 게 한국어를 좀 할 줄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한 사람이 또 아, 정말 재밌지. 그런 거 하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그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 같은 거 힙합사 그냥 하니까 진짜 나오고 싶다. 나와가지고 이제 뭐 1등이야 이 정도면. 말레이시아에 저기 음악을 알리러 왔다. 그래서 딱 라스트 때 수다 부르면 이제 박진영이 조선하게 눈물 딱 흘리겠지. 반 소리 반 JYP가 이제 정확히 반이야. 맨날 JYP 막 소름 끼친다고 막. 복면가왕도 이거 딱 아예 가리고 나와가지고 복면가왕도 진짜 괜찮겠다. 만약에 진짜 진출하시면 유명 우리 덕 아닌가요? 아 그렇지. 일단 세 표는 아, 저희 덕 확보된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저희 덕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또 그러면 그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숟가락 하나 올려놓자. 그럼 이제 한국 오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아우 채널 한번 여기 작업실도 있으니까 아, 합주 한번 하시고 쪽으로도 아주 좋아. 아주 좋지. 아야 니 그럼 뭐 한번 저기 갑가라 한번 들려드려. 너의 실력을 한번 보여줘. 갑자기? 어. 너가 내가 이 정도는 한다. 같이 와서 한번 하자. 라스트 댄스에 와서 기타 솔로 하나 해라. 오, 어, 하나. 또 작업실에서 뺄 수는 없잖아. 그치? 여기까지 왔는데. 솔로에 넣을 게 있나?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보고. 해보고. 네. 기타 많잖아, 이거. 영원한 우주를 날아둔 사람도 저물고 이젠 그 흔한 친구마저 떠나가네요. 아, 괜찮았어.